주요 기업들의 해상풍력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GS 에너지 설비 전문 계열사인 GS 엔텍은 영광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2천억 원 규모의 모노파일 64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세아 제강지주 자회사인 세아윈드가 영국 현지에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수주 규모만 1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세아윈드가 공급하는 하부 구조물 제품 역시 모노파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주목받는 가운데 풍력 발전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비용이 더 들지만 이점이 더 많은 데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인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업들도 이를 간파하고 해상풍력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오는 2025년까지 신규 발전 용량 증가율은 해상풍력이 111.3%로 육상풍력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